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그림 그리는 배선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림 그리는 배선생입니다. 지금 시간은 9시, 오전 9시 7분이고요. 일요일입니다. 예, 일요일도 이제 휴 있는 날 없이 모든 미술학원이 지금 시기에는 그림을 그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도 일요일도 쉼 없이 예, 학원에 나와서 그림을 그릴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얼마나 더 지저분해질 것인가에 대해서 예, 머리를 특강 끝나고 자르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 이 거지존을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머리를 과감하게 잘라볼까 하는데, 머리를 자르는 거에 앞서서요, 개체표현 오프닝이니까요, 공지사항을 이제 알려드리는 거죠. 머리를 자르겠다. 자, 그래서 오늘 가져온 개체표현 소재는 뭐냐, 바로 예, 젠틀한 남자의 상징 구두와, 그리고 구두와 관련된 용품 두 가지입니다. 구두 주걱, 그리고 하나는 슈트리. 풀려있었네. 큰일 났어. 그래서 그 세 가지를 가지고 개체표현 해볼 건데, 그랬는데 재밌었습니다. 재밌었고, 바로 영상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바로 뿅. 신한하고와 함께하는 배선생의 1타 개체표현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가져온 소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죽구두와 그리고 슈트리, 구두주걱 되겠습니다. 새해가 밝았고요. 새해부터 어김없이 마카로 형태를 따고 있는 배선생이고요. 어제 그림을 잘 그리는 이유라고 해서 콘텐츠 하나 올렸는데, 이제 여러분들도 잘 그릴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의 콘텐츠였는데, 썸네일만 보고 구독취소를 누르신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내 전략이 먹히지 않은 거에 대해서 좀 슬퍼하면서, 새해에는 그런 실수는 이제 다시 하지 말아야겠다 라는 교훈을 얻은 1월 1일이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마카를 좀 많이 칠했죠. 저 윙팁 구두 같은 경우는 저렇게 구멍, 타공이 된 모양이 많기 때문에 초벌 치면서 잃어버릴 수 있는 형태가 많죠. 그래서 미리미리 구멍을 잡아놓고 가는 게 수월하겠다 라는 거고요. 슈트리는 아주 예쁜 원목 색깔, 저 색깔 같은 경우는 옐로우 오커에다가 화이트를 첨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둠으로 넘어갈 때는 레드 계열보다는 이제 진짜 진한 브라운 계열이기 때문에요, 번트 엄버, 그리고 뭐 가끔 시엔나 좀 섞어주고 세피아랑 반다이크 같은 걸로 조절해주는 게 맞지 않나 싶으네요. 네, 구두주걱 같은 경우는 완벽한 크롬의 쇠질감이기 때문에 저렇게 슈트리가 비치는 걸 표현을 해서 아주 거울같이 청량한 그런 구두주걱을 만들어주는 게 관건이겠다 하는 거고요. 오늘도 어김없이 피스테이프 씨 출연했습니다. 저는 저 뒤에 백물체, 저런 물체들 이제 큰 붓질 할 때 피스테이프로 하는 느낌이 너무 좋아서 좀 자주 애용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필요하신 분들, 댓글 중에도 제 영상을 보고서 피스테이프 아주 잘 쓰고 있다고 하시는 분들 몇 분 계셔서 약간 보람찹니다. 이걸 쓰는 학원이 이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못쓰게 하는 학교가 공식적으로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중앙대학교. 이제 피스테이프 또 거기 좀 못쓰게 하는 게 많죠. 예, 거기는 못쓰게 하는 게 많더라고요. 거기 명시가 돼 있습니다. 사용하지 말라고 피스테이프 적시가 돼 있고, 다른 학교들 모집 요강들을 이제 잘 보시면 입체 부착물, 그러니까 양각으로 튀어나오는 입체 부착물은 금지한다. 이거는 이제 입체 부착물이 아니고 부착물은 맞는데 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림 평면 조형을 하는 건데 거기다 이제 입체 조형을 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래서 구두, 갈색 구두입니다. 여러분, 검정색 아니고요. 갈색 구두고, 저거 들어가는 색깔도 이제 진한 브라운 계열이기 때문에
브라운 계열인데 약간 레드기가 돌죠. 그래서 브라운 레드를 좀 약간 소량 섞은 걸로 기억을 하는데 주 색깔은 번트 엄버, 그리고 브라운 레드, 그리고 세피아 요 정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광이 나는 부분들 미리미리 화이트 찾아주고요. 그리고 저렇게 주름 잡힌 부분들 찾아주고, 여러분들 주름도 다 원기둥입니다. 원기둥 밝고 중간 어둡고 그 순서만 잘 지켜준다면 주름도 어렵지 않아요. 예. 저 이제 밑창 부분도 이제 색깔 차이가 좀 있죠. 가죽구 부분이라 약간 고무 재질인데 좀 더 칙칙한 고무 색깔을 좀 발라주고요. 역시 저렇게 마카를 칠해놓고 가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색을 칠해도 약간 완성된 느낌이 나잖아요. 얼마나 좋아, 그죠? 예. 마카를 못 쓰게 해서 이제 선생님이 뺏었다는 댓글도 봤는데, 뭐 그것도 나름 그 학원에 어떤 전략이 있는 거니까요. 그것까지 뭐 다들 이제 전략적으로 성공들을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며. 아, 저번에는 이제 크리스마스라고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도 1월 1일인데 또 마음이 또 행복하진 않네요. 예, 다들 쉴 때 나와서 일을 한다는 게, 또 여러분들은 또 다들 쉴 때 나와서 입시를 한다는 게 굉장히 곤욕스럽죠. 다들 어제 이제 길거리에 이제 00년생들 좀 많이 난리가 났더라고요. 예, 적당히들 드시고 여러모로 피해는 안 가게끔. 그리고 저 이제 나무질감 이제 원목, 저거는 이제 완공된, 완공은 아니죠. 완공이라고는 이제 공장에서 찍어내는 이제 완성품이죠. 완성품이기 때문에 가공이 되어 있어서 어떤 우리가 자주 하는 그 나무질감에 있어서 찍힌 표현이라거나 이렇게 갈라지는 표현은 좀 절제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예. 아이, 뭐 가공이 됐으면 깔끔해야죠, 그죠? 약간의 변화는 있을 수 있겠는데 그게 이제 너무 과해지면 아무래도 좀 훼손된 느낌이 좀 강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저렇게 나이테 표현과 약간 끝에 좀 거친 느낌이 도는, 아무래도 나무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마감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요. 쇠는 이제 뭐 딱히 그릴 게 없죠. 비치는 것만 좀 정확히 표현을 해주면 저렇게 이제 블랙과 화이트를 자꾸 풀면서 강하게, 아주 강한 느낌이 나게끔 톤을 충돌을 시키는 겁니다. 아,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스케치 제외하고 한 1시간 2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이게 오래 걸리는 소재 같은데 생각보다 금방 끝납니다. 이게 방법이 있으니까요. 빨리 칠하는. 스케치도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어요. 신발이 좀 어려운 형태긴 한데 이게 또 생각보다 순서부터 원리대로 차곡차곡 그려나가면 크게 어렵지 않다는 거. 그리고 저 끈 부분도 이제 작은 소재고 선재기 때문에 저거를 이제 확대해서 크게 그리는 경우는 드물죠. 예, 선재로 활용하라고 준 조형 소재를 저거를 이제 선재가 아니라 주접으로 크게 뺀다거나 그런 사람은 없겠죠. 설마. 예, 간혹 있겠죠. 간혹. 어찌됐든 실밥을 그리고 있습니다. 실밥. 실밥은 아주 훌륭한 소재예요. 왜 훌륭하냐, 저 그냥 선만 찍찍 그리면 되는데 굉장히 사실감도 돌고 어떤 표현의 밀도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 소재이죠. 저런 것들 찾아주는 게 어렵지 않은데 되게 관찰한 것처럼 보이고 저런 표현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과자 봉지라던가 라면 봉지 이런 애들도 되게 그리기 쉬운데 그런 애들은 이제 프린팅 자체가 조형성이 있다 보니까, 아이고 마루가, 네, 조형성이 있다 보니까 그냥 완성만 해도 표현의 밀도가 굉장히 많아 보이는, 그러니까 이런 실밥과 같은 느낌의 그런 상황이 되겠죠. 아니, 마루가 잠깐 녹음하는데 올라와가지고 키보드를 눌렀네요. 자, 마카로 뚫어놨던 구멍들도 생블랙으로, 포스트블랙으로 단계를 한 번 더 줬습니다. 색연필 나왔죠? 색연필로 부드럽게 풀어줄 부분들도 풀어주고. 자, 그리고 이제 또 닦아서 묘사하는 땅묘. 예, 땅묘가 굉장히
좋죠, 여러분. 네, 모든 학원에서 아마 쓰고 있을 거예요. 당면은 아무래도 화이트로 바로 직접적으로 담는 것보다는 이제 수채화의 느낌을 살려주면서 보조적인 톤을 잘 잡아주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럽고 밀도 있는, 이것 또한 표현의 밀도가 올라가는 상황이 되겠고요. 아, 포스터블랙 제가 굉장히 또 애용하고 좋아하죠. 포스터블랙 소프트블랙입니다. 굉장히 매트해서 타 블랙 색깔들을 다 압도하죠. 저 블랙이 저 블랙이 굉장히 잘 쓰여지면 힘이 굉장하다 라는 거고, 마찬가지 화이트 색연필로 블랙 색연필 했던 짓을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밝은 부분에서 가볍게 가볍게. 예, 저런 이제 유형의 구두를 이제 윙팁이라고 하는데, 저는 저런 디테일 들어간 구두는 굉장히 안 어울리더라고요. 내 얼굴이 좀 세게 생겨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너무 과해 보이더라고요, 제가 신으면. 그래서 저는 그냥 스트레이트로다가, 예, 기본 구두 하나 있습니다. 자, 마감이 다 돼가네요. 뒤에 있는 저 큰 쇠 구두 주걱도 조금 부드럽게 풀어줄 부분 풀어주고 잡을 부분 잡아주고 해서 완성을 빨리빨리 해나가는 게 좋겠죠. 화이트도 과감하게 재질감이니까 필요한 부분에 적당히 좀 발라주고, 예, 거의 완성이 다 돼갔습니다. 돼갔습니다? 다 돼갔습니다. 이거 약간 북한말 같은데? 다 되고 있습니다. 아, 다들 새해 복들 많이 받으시고, 예, 폭탄 터져서 아주 복 터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완성된 모습이고요. 이번 소재 굉장히 이쁘죠? 만족스러운 결과인 것 같고,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다들 감사하고요. 떨어진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들어가십시오. 예. 네.